조금 전 보도해드렸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면 처음부터 도주할 생각도 못했을 텐데요. 이런 걸 막으려고 청주 지역 방범 CCTV를 확 늘렸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늦은 밤 귀가하던 예비 아빠가 뺑소니 사고로 숨진 일명 크림빵 아빠 사건. 사고 장면을 찍은 CCTV를 찾지 못해 경찰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았고, 이 때문에 CCTV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주시가 기존보다 4배 이상 큰 통합 관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행정 목적으로 낮에만 운영하던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까지 모두 합쳐 1,900여 대를 방범용으로 활용하게 된 겁니다. 30%가 한꺼번에 늘어난 건데, 뺑소니 같은 범죄 예방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요즘 사건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CCTV를 추가로 확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됐던 흐릿한 화질도 이번에 대폭 개선됩니다. 41만 화소인 521대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바뀌고, 골목길 같은 사각지대 330곳에도 CCTV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24시간 365일 이 감시 체제가 이게 좀 가능해져서 시민들한테 보다 좀 안전한. 특정한 움직임이나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감지해 촬영하는 일명 지능형 시스템도 석 대에서 60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